근데 좋아하시는 인물이 좀 달라요. 이게 약간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삼국지를 매년 보는 사람들 매니아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1988년도에 이문열의 삼국지가 나온 이후에 한국 사회는 조조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조조는 조직을 운영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인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상필벌도 확실해요. 벌을 확실하게 주고 상도 확실하게 줘요. 근데 벌을 줄 때 약간이라도 자기 심기를 틀어버리거나 뭔가 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기억했다가 보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조는 예를 들면은 서주 지역에 자기 아버지가 뭔가 실수로 해가지고 죽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서주 지역에서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서주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한 마을에 개와 닭까지도 싹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원래 제갈공명은 그래서 서주 출신인데 거기서 이 인간 조조에 대한 진절이를 느끼고 거기서 나와서 예주로 가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시골로 가서 나중에 이제 조조를 만나 저기 유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조조에 대한 생각은 그게 딱 강하게 굳어집니다. 어렸을 때. 그다음에 뭐 그 되게 뭐 여백사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되게 유명한데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고 하는 인물이 얘를 숨겨줘요. 의심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조조가. 그래서 그 여백사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안사람들, 식구들하고 이런 사람들 싹 다 죽여. 그리고 거기서 진궁이라고 하는 같이 도망 나온 사람하고 같이 나오면서 여백사를 만나거든요. 귀가 두려워서 여백사도 또 죽여. 그러면서 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을 배반한 한이 있더라도 세상이 나를 배반하지는 않겠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면 굉장히 결함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아까 원소를 깨뜨리잖아요. 원소를 깨뜨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전략적 제우를 맺어가지고 법도 만들고 제도에도 굉장히 공을 들여요. 조조가 진짜 의외의 인물인 게 그 원호법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원호법을 최초로 만든 세계 최초로.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요. 최소한 식량. 그거 법을 마련한 사람이 조조예요. 놀라워. 유비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그다음에 그 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손자병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병법서의 완전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손자병법이 조조의 주해서예요. 손자병법은 원래 몇 장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걸 해석을 다 단 사람이 조조입니다. 조조는 모사의 힘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략가들 힘 들리지 않고 스스로도 대단한 전략가였고 굉장히 효율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공교롭게 90년대에 이문열판이 국내에 대형 히트를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90년대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시대잖아요. 이 IMF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기라고 하는 굉장히 뭐 삼국지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조조는 효율성이 극대화된 인물이에요. 인재를 등용하고 그러니까 공정이 배제된 능력, 도덕성이 배제된 성과. 작년에 그 삼국지를 다시 보면서 예전에 삼국지를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유빈 아 참 멍청하다. 맨날 울고만 자빠졌어. 갖고 일을 해! 막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기간이 무려 23년 동안 떠돌아다니거든. 성도 없이. 그리고 서주든 뭐든 형주의 유표도 그렇고 서주의 도겸도 그렇고 그걸 준다 그래. 당신같이 인덕 있고 백선에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러는데 안 받아. 관우 장비가 다 받으라고. 심지어 나중에 형주에서는 그 저기 제갈공명도 받으라고. 안 받아. 그 예전에 삼국지를 봤을 때는 그 다 멍청한 과정이라고. 하, 진짜 이 사람들 막 인생. 백성도 생각 하나도 안 하네 했는데 요번엔 작년에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의 가치가 그러니까 되게 그 막 물컥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조조가 막 말 타고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백성들이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야. 10만 명 정도가. 근데 그 사람들 말도 없고
그 뭐 이렇게 바구니하고 뭐 짊어지고 하는 얼마 느리겠어. 뒤에는 발 타고 쫓아오는데. 근데 유비는 그 다 데려간다고. 그 다 데려가면 뭐야? 초토화 당하지 막. 다 죽어. 그걸 다 데려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소설 보면서 야, 유비도 죽을 줄 알았겠구나. 근데 이제 백성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뭉클해요, 그 장면. 이제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던 시대, 지금은 조조를 캐릭터로 보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유비는 여전히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최근에는 선권에 대한 평판이 되게 좋아요. 선권은 기회를 주거든. 이게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선권 1등이야.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조조, 난 저 사람들을 위해, 저 사람을, 저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거야 라는 시대는 아니라는 지금은. 자, 그 또 하나는 인물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냐면, 제갈공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조교받은 인물이에요. 실제 정사에서도 보면, 아, 근데 정사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농란풍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요. 네. 실제로는 되게 원칙주의자였고, 앞뒤가 꽉 막힐 정도로. 이렇게 딱딱한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청렴 결벽한 건 사실이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집에 뽕나무 하나랑 그 한 몇 전 안 되는 밭대기 하나? 그 집 하나, 그렇게 있었답니다. 의리의리한 그 집안에 비해서. 자, 그런데 사마의가 소설에서는 굉장히, 뭐 제가 공명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간사하고 이렇게 읽혔다 그러는데, 최근에 사마의에 대한 평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사마의라고 하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걸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사마의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명은 원칙주의자인데다가 명분이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정치적인 싸움에는 조금 둔감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북벌을 할 때, 성공 기점에 섰을 때, 황제인 유선의 부름을 자꾸 받아가지고, 근데 유선 옆에서 막 간사하게, 제가 공명 배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른 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마의는, 위나라 안에 가갖고, 안에서 내부 정치를 너무 잘해요. 처음에 조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바보 이렇게 흉내내고, 안 갔대요. 궁에 조조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조조가 딱 알아보고, 야, 안 불러오면 억지로 끌고 와.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나중에 전략가로 등용이 되죠. 저 사람이 쳤던 방법은 그 조조의 아들 조비 있죠. 조비의 가정교사예요. 조비가 나중에 황제로 올라가잖아요. 차탈하잖아요. 황제로 올라간 다음에 이 사마의가 그 집안의 최고 핵심 권력 가까이 있는데 나중에 조비의 아들인 조예한테도 태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부라는 게 왕의 스승, 황제의 스승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사마의가 죽은 다음에 사마의 아들이 사마사, 사마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권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명목상은 조방이랑 황제가 있지만 사마의 아들들하고 얘네들이 싹 다 집권을 한 거죠. 쿠데타로. 그 실제로 나중에 조방 이후에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마의 손자가 또 황권을 이렇게 찬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의는 외부 전략도 되게 뛰어났지만 내부의 정치력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측면이 요새 부각되고 있다래요. 이 삼국지의 인물들은 변화무쌍해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 이것마저도 많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